속에 혜리 씨의 모습을 보고 가끔 저 언니가 왜 저러지 싶었다고. 아니 보는데 온 국민들한테 언니 목 쪄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론 내숭을 떨라는 게 아니라 굳이 가려야 될 모습도 있는데 네, 너무 뭐든지 다 드러내니까 좀 놀랐습니다. 목젖은 뿐만 아니죠. 저희가 뭐 목젖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봤죠. 잇몸도 보고, 뭐 신발도 보고. 코딱지 내가 언제 보여줬어요, 오빠? 코딱지는 안 보여줬어요. 아, 그럼 어떻게 그 화면 다시 한번 내보내요? 어때 평소에 그 보미는 좀 잘 들어요? 음악 같은 건 좀 좋아해요? 아니요. 그래서 좀 저는 하영이를 좀 믿고 가려고. 근데 하영이가 진짜 잘해요 그런 거. 그니까요. 아까 보자마자 저한테 언니 왜 이렇게 못 들어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제가 너가 해봐 오늘 해봐 씨 막 이랬거든요. 뭐라고요? 뭐라고? 해리야 해봐 해봐. 해봐.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맞죠 해봐. 해봐. 하는 유튜브 해봐. 동물농장 아저씨한테 강아지 이름 얘기한 거야. 아, 이제 동물농장 아저씨. 아니 시바견도 안 돼 요즘 같은 분위기는. 쫙쫙 맞춰요? 저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실력이. 그리고 해리 언니는 아이돌 짬밥이 있는데. 짬밥. 그렇게 야 오늘 오프닝에 쓸게 없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아니 짬밥. 그러니까 연륜, 경력,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골프 짬 파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우 뭔가 제대로 들으려고 지금 신동엽 씨. 나 고쟁해. 되게 튄다 핑크 사이에서 네온 털. 저는 신동엽 씨 보고 옆에 둘러봐도 그게 형태가 그대로 있어. 찬상 반상 찬상. 오 너무 너무 형광스러워. 스네어가 너무 세서 됐습니다. 자, 봄이 실패의 기운이 오고요. 이거 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옳지. 안 돼요? 아니, 봐도 되는데 내 걸 보면 더 부가 있어서. 쓸 게 없는데? 자신 있어? 네. 너 아까 나한테 그렇게 욕하더니 쓸 게 없는 게 없네. 문세현 박스 오픈! 야, 다리야. 아, 다리.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저 상상했던 노노 반짝이는 내 옷살 약간이야 우리 기다리는 거나나나나나나나 만들었어 만들었어 잘 만든다 그래도 잘한다 노래 잘하잖아 노래 잘하잖아 보미가 노래를 잘하는 거야 오 반짝이는 네온사인 약간 오 네온사인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 그럼 자 여기서 하영이가 만약에 두 번째 줄을 던져준다면 충분히 진짜 가능성 있는 녹화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언니 왜 이렇게 아이돌 노래 몰라요? 언니 노래 왜 몰라요 도대체? 실력으로 보여줘야 돼 실력으로 이럴 때는 하영이 해봤어 표정이 첫 오픈! 오! 오 반짝이는 내 온사인처럼 내 머릿속이 막 이랬어요. 어? 근데 여기 내 머릿속에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오. 저
리듬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술로 약간 덮은 냄새도 있어. 아니요. 아니, 지금 직말로다가. 야다니아는 뒤쪽에. 내 머릿속이 야다니아. 내 머릿속이 야다니아. 잠깐만, 잠깐만. 맞아간다. 어머니 속이 아다리아. 맞네. 머릿속이 야다니아. 맞네. 머릿속이 야다니아. 많이 맞춘 그 영광의 주요. 원샷 보여주세요. 하영! 맞지. 와, 이렇게 되는데요? 와! 하영! 맞지. 와, 이렇게 되는데요? 와! 해리한테 뭐라고 할만하네. 하영으로 가서 불러줬네. 아주 들을만하다. 미안하다. 다 맞나보다. 37글자. 아, 저거 많아. 조금 길어요. 첫째 줄 11글자, 두 번째 글 10글자가 떴습니다. 세 번째 줄은 16. 세 번째 줄은 여기서 21을 빼면 자, 16. 이과세요? 이상형을 뛰어넘는 무한 매력의 소년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아하. 몰랐어. 앞가사입니다. 맘마미아. M to the A. 맘마. 어우, 문과인가 보다. 문과다, 문과. 아니야, 이과야. 저과, 연영과야. 자, 그러면 드릴 이거... 게 지금 다 나왔어요. 다 드렸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해리. 해리 바스반. 오픈! 오케이. 아, 하영이 거랑 다 이렇게 지금. 아, 이거 다 모은 거예요. 아. 다음 음식. 다시 듣기 찬스를. 나래. 예. 뒤에 음식 나왔나요? 일단은 지금 이게 그 육거리 시장 아닙니까? 육거리 시장.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자, 잘 보세요 하고 나서 그 시장 그 위에 그 글자 위에다 육이라고 한 번만 딱 하나 있었어요. 예. 생각은 그렇지. 분할이지. 그렇지. 분할로 가야지. 그거밖에 없어. 근데 맨 처음이 토마토 포크 스튜 다음이 그 두 개. 매콘 갈비찜이 네 개. 근데 이거 뭔지 모르는데 테린느라고 써 있는 게 처음으로 여섯 개 분할 한 명이 나왔어. 간식. 빵 같은 거에. 오리로스가 네 개. 그럼 맨 마지막이 새뱅이 찌개다. 와, 숫자로 딱딱 따졌을 때? 새뱅이가 뭐예요, 근데? 새우 쬐깐한 걸로 새뱅이라 그런가 봐. 새우 쬐깐한 거. 쬐깐한 거. 아, 새우 쬐깐이들을. 하영 씨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셨는지. 고양이 혹시. 거칠게 자라신 것 같은데. 엄마 봤어요? 아니 그 왜 그 진미채 같이 그 하는 그 반찬 있잖아 요만한 거. 아 뭔지 알아. 그거 전라도에서 많이 먹는 건데 그거? 네 맞아요. 식욕이에요. 가족들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어쩐지 말이 거칠다 했어. 그래갖고 내가 새뱅이를 아는 거지. 어 새뱅이도 되게 먹고 싶은데. 근데 저것이. 저것이. 이제 그냥 아니야. 괜찮아. 뭐 편하게 해. 편하게 해. 순대국까지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찌개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국물이 있는데 왜 또 국물을 찾느냐. 근데 사실 순대는 반만 먹어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반만 먹어도 이런 생각 좀 빨리 버렸으면 좋겠어. 자꾸 내가 태우라 약해지는 거야. 계속. 맞아. 온전히 다 먹고 싶다. 그럼요. 새뱅이는 우리가 못 먹어봤으니까 저번만 해보면 돼. 멋있다. 다음에 한번 전투 하면 되고. 그렇지, 아는 맛이 있지. 그렇지, 이거는 먹어야지. 아, 먹어야죠. 다 왔잖아요. 역사기. 야, 너 역시 대단하다. 애가 또 이러네. 나는 빼꼼하고 있는 녀석을 탁 하면서. 또 왜? 자, 불러볼게요. 반짝이는 네온 사인처럼 네온 머릿속이 야단이야. 아, 그러니까 네온 사인처럼 네온. 아, 이 라인 폭탄이에요. 라인 폭탄. 라인 폭탄. 됐다. 들었어? 뭐야? 어떻게 들었어? 둘째 줄 역사기. 야, 너 역시 대단하다. 애가 또 이러네. 나는 빼꼼하고 있는 녀석을 탁 하고 싶네. 자, 피넉 잡았어요? 예, 예, 오케이. 잡았습니다. 잡아라!
오픈! 어떠네. 자, 불러볼게요. 오, 반짝이는 네온 사인처럼 네온 머릿속이 야단이야. 아, 그러니까 네온 사인처럼 네온. 아, 이 라임 폭탄이 라임 폭탄. 라임 폭탄. 라임 폭탄. 라임 밤. 머릿속. 밤. 자, 이제 미녀 사총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먼저 미녀 사총사의 리더 보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나른하게 상상 이쁜 대로는 이게 기술이 자신감에 비례하네. 막연하게 상상했던 현기증이 넌 막 이랬던 거 같은데? 막연하게. 막연하게 상상했 막연하게? 막연하게 상상했던. 멋있다 멋있어. 우리 하영이. 막연하게 맞는 거 같은데? 우리 하영이. 반짝이는 네온사인처럼 내 온머리 속이 야단이야. 근데 막연하게. 막연하게 상상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막연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천재 같아. 너무. 키오빠 같아. 이게 지금 말이 된다. 자, 녹화 한 시간 만에 해리 막내 하영에게 너 키오빠 같아. 너 너무 잘해, 왜 그래? 아까 제일 처음에 얼마나 또 뭐라 그랬는지. 그러니까. 자. 한계치가 어? 한계치? 한계치를 넘어? 난 나! 어, 근데 이거 한계치 말 돼. 이상형을 넘어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래, 괜찮은데? 아까 하영이도 한계치 한계증이라고. 아, 현기증! 한계치다, 한계치다. 한계치, 현기증, 한계, 현기, 현기. 아니, 막연하게 상상했던 한계치를 넘어 넌너 이건가? 오, 이거 쫙쫙 붙어요. 막연하게 상상했던 한계치를 넘어 넌 아니 넌 하루 종일 이렇게. 그럼 나도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어때, 하영 씨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거 조금 넌너나 너너 틀린 거는 약간 조금 안 돼요. 아니에요, 안 돼. 이런 쬐깔한 거 틀린 거는. 저기 하영 씨,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이 프로가 아, 그것 때문에 너무 치카나잖아요, 이거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쬐깔한 거 좀 봐주셔. 아니 뭐 쬐깔한 거. 아니 동작 거 쬐깔한 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어. 자, 일단 가보시죠. 자, 바꿨네요. 바꿨습니다. 쌍미연. 자, 종대비. 넌넌. 하영, 불러 주세요. 오, 반짝이는 네온 사인처럼 내온 머릿속에 야단이야. 막연하게 상상했던 한계치를 넘어 넌넌. 와! 와, 와, 좋아. 좋아. 실력파다, 실력파. 자, 결과! 아! 아! 실패했어! 됐어. 너 넌이지. 그리고 넌 어가 아니야. 넘겨 너 넌. 어? 넘겨? 넘겨 너 넌인데? 넘겨 너 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아니 근데 좀 약간 거. 아니 근데 넘겨로 안 들은 사람 없어? 네요. 넘겨 너 넌. 들었어. 어. 아 미안해. 아, 너무 신나 갖고. 혹시 너 넌? 넘겨 너 넌. 넘겨 너 넌. 너 넌. 넘겨 너 넌. 맞아 맞아. 어. 이거. 예. 근데 이게 너 넌이 확실해요. 넌 넌 아니에요? 너 넌. 너 넌. 내가 듣기엔 너 넌이요. 자, 난... 하영 치고 들어옵니다. 이 자매 사이에 하영이 치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 뒷가사가 아까 아니 넌 하루 종일. 그치, 그것 때문에 우리 아까 넌 넌으로 간 거잖아요. 자. 넌 넌 같은데 왜냐면 실수를 한 번만 잘못 틀어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새치만. 근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 군중심리, 군중심리. 넌 넌이어도 부를 때는 넌 넌 이러고 군중심리, 군중심리. 그치, 이거는 근데 솔직히 외국인 멤버가 발음 어눌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 멤버, 이거 누구 파트예요? 멤버 누굽니까? 멤버 누구예요? 자, 한국 멤버입니다. 아, 아 그래요? 우리 장원영. 장원영. 아, 장원영. 자, 넌넌 해. 장원영. 이름 세 개 받침이 다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넌넌 될 거다. 장원영의 받침이 이름. 세 음절의 받침이 장. 진짜 똑똑하네. 영, 다 받침이 있으니까 논리. 여기도. 굉장히 논리적이죠. 반짝이는 네온 사인처럼 네온 머릿속에 야단이야. 막연하게 상상했던 한계치를 넘겨 넌넌. 결과 보여주세요. 아, 무서워. 결과는. 제발! 전화!